대야 안녕하세요 꼬리뱀 여러분 태입사입니다. 자 앞서 이메일에서 보셨다시피 자 국내에서 최초로 번식된 그 박스터트를 여기에 보러 왔는데요. 자 오늘 박스터트를 소개해 주실 분을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실까요? 자 저에게 키우고 계신 박스터틀 아이들과 최초로 번식하신 아이를 소개해 주실 브리더 분을 모시겠습니다.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그 사육사 출신 박스터틀 브리더 박스맨입니다. 아 네. 그럼 왜 혹시 닉네임을 너 괜찮니? 제 거실 홀에 이렇게 아이들이 잔뜩 있는데 사육 환경을 진짜 자연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. 최대한 애들한테 걸리는 게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실에 있는 이 멋있는 박스터트리지 아주 테이프사도 하나 너무 맞추고 싶은데요. 자, 네, 이렇게 시작으로 자 다음은 정말 귀한 그 아이들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얘네들이 이번에 국내 최초로 번식된 뭐라고요? 데저트 박스 터틀과 펜앤델 걸프코스트의 하이브리드 개체들입니다. 오, 그럼 얘네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브리더님, 박스맨님한테서 나온 거죠? 네네. 얘네들이 어떻게 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고 제 느낌상 그 오네이트 박스 터틀의 패턴 속에 약간 좀 검은색 느낌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일반적으로 약간 체모가 낮은 편입니다. 북미치고는. 야. 네. 저는 이 체모가 너무 예뻐요. 이 체모가 약간 좀 데저트 박스 터틀, 오네이트 박스 터틀 계열 애들의 그 기본적인 원초적인 체형을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북미박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에 지역에 따라 지역에만 서식하는 종들이 따로 있습니다. 네네. 얘는 걸프코스트 로컬 타입이라고 해서 펜핸들이라고 불리는 숲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름이 펜핸들이라고 암성체로서는 국내에 한 마리밖에 없는 게 지금. 그 희귀하면서도 진짜 이 정도 크기는 아예 없는 얘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. 헉! 여러분 와 눈 보이세요? 와 눈 미쳤다. 야 와 눈이 진짜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예쁜데? 역시 얘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? 데저스 박스 터틀이라고 해서 얘도 그 약간 좀 폼 타입의 개념으로 보시면 오네이트 박스 터틀 속에 데저트 박스 터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차이점은 데저트 박스 터틀은 약간 좀 보다 더 어두운 색깔. 오네이트 계열 애들 특징이 다 컸을 때 머리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녹색으로 변하는 스타일인데 오네이트 같은 경우에 청록색이고 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파스텔 그린 톤으로 좀 밝은 느낌을 주는 개체입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박스 터틀들과 다르게 그 멕시코와 약간 국경지대에 인접해 있는 곳에 사는 애기 때문에 네. 멕시코 박스들과 약간 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시면 약간 좀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사람을 좀 싫어하나 봐요? 얘 약간 좀 얘가 좀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. 성격이 약간 좀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머리 색깔이 유전이 될지 안 될지가 너무 궁금하고요. 이 머리 색깔이 유전이 되면서 저런 패턴과 색깔들 속에 얘가 또 등갑에 노란색이 박혀있거든요. 네네네. 이 색깔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가 너무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앞발은 또 빨간색이거든요. 네. 엄청 빨간데요?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체형 자체는 애들이 약간 납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. 걸프코스트 박스터트 특유의 그 거대한 몸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럼 그 큰 몸집에 이 정도 네네. 얼굴과 다리 그리고 눈까지 딱 나온다면 박스맨님이
직접 해칭한 개체들, 즉 알들이 잔뜩 들어있는 인큐베이터라고 하는데요. 자, 그럼 공개해 주실까요? 고고! 이게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고 5월쯤 부활 예정인 알들입니다. 보기 아래는 수태가 제일 맞다고 보는 편이고요, 저는. 그리고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 알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또 수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위를 덮는 게 네. 가장 자연적으로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덮는 편이고요. 네. 또 관리하는 방법은 사이드 쪽으로 약간씩만 물을 약간 부어주시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아~ 잘 쓰면 좋지 못 쓰면 되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전에 나왔던 아이들. 오, 아니야 알이 이렇게. 이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부화되길 기원하며. 자, 이 중에서 부화된 개체들을 테이즈하우스로 많이 보내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생긴 것도 특이한데, 아 저 검은 눈동자 보세요. 어, 좀 불만이 가득한 표정. 박스맨님이 이제 애들한테 주로 공급하는 먹이는 바로 야 딸기. 야, 퇴집사도 마찬가지고 역시 사람보다는 동물이 우선이죠. 일단 얘네들은 당분 분해를 할 수 있는 종이기도 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기호성도 높고 그리고 천연 발색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주 주고 있습니다. 그럼 실제로 기호도도 높나요? 뿌려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. 아 그럼 가봅시다. 자, 얘들아 아, 집사 유튜브 각 좀 줘. A few moments later. 반 토막을 먹었어요. 맛있니? 제가 19살 때 약간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. 그때 그 인터넷으로 옐로우 마진드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. 웃긴 게 제가 봤던 건 옐로우 마진드인데 제 입문 쪽은 세 발가락이더라고요. 옐로우 마진드 사육은 실질적으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. 아 진짜요? 좋은 건 1년 사이클에 맞추는 것이고요. 1년 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없이 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맞출 수 있냐에 따라서 또 갈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애들의 사는 환경을 자주 바꿔서는 안 됩니다.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데요? 비단 브리딩 뿐만 아니고 사육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관심과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브리더이기 전에 저는 사육사를 했던 입장에서 제가 보고 느꼈던 현장에서의 동물들과 제 개인 사육하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저만 나의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습관들 같은 게 있습니다.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쵸. 동물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고 자신한테 대입해서 동물이 어떤 타이밍에 만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타이밍에 힘든지 그리고 또 어떤 타이밍에는 좀 쉬고 싶은지를 아셨으면 합니다. 왜냐면 그런 것들에 선을 넘는 순간 애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네 맞아요. 그리고 모니터들도 그렇고 온갖 모든 동물들이 하나의 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다 다르고 네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육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요.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. 좋게 봐주셔서. 아, 이 쪼끄미들이 이제 다 모였는데요. 국내 최초로 번식된 이 예쁜 아이들 혹시 이름을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? 친구들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해가지고 네. 이거를 정해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? 빌더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꼭 지어서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고가종은 구매하시지 마시고요. 그냥 되도록이면 최대한 적당한 가격에 있는 개체들 잘 키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
이 아이들 보여주시고 일일이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네, 테이즈하우스의 동물 식구들과 각종 파충류, 양서류, 어류, 아이들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박!